자, 이제 최보란 기자, 최보란 기자 최애 기사 소개해 주시죠. 저는 종영 1주년을 맞아서 한 자리에 모인 무한도전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기사를 가져왔습니다. 지난달 31일에 무한도전 종영 1주년을 맞아서 멤버였던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원년 멤버였던 그 노홍철 씨와 정형돈 씨도 영상으로 함께해서 더 반가움을 샀습니다. 순간 반감인 줄 알고. 반가움을, 네. 뭐 하는 일이세요? 지금 지승우 기자가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어요. 근데 이 기사를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. 사실 이게 2월에 그 김태호 PD가 MBC에서 이제 방송 광고에 대해서 연관 선판매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무한도전 종영 1주년을 맞아서 시청자를 위한 좀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안테나를 세우고 관련 취재를 하던 와중에 단독으로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. 그 방송 중에 무한도전 컴백을 또 예고하는 그런 반가운 발언도 있었다고 들었어요. 네, 그 라이브 생방송 도중에 유재석 씨가 뭐 시청자분들이 기다려주신다면 돌아오겠다.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노력을 하겠다. 이런 말씀을 꼭 이렇게 해주셔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좀 반가움을 가졌죠. 반가움 하실 때마다 약간 반감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. 사실 이 무한도전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아까운 아이템이잖아요. MBC 쪽에서도 아무래도 버리기에는 아까울 거고 언젠가는 다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멤버들이 다 모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스케줄이라든지 뭐또 향후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김태호 PD 같은 경우에도 이 종영을 시즌 종영을 한 이유가 너무 10년 넘게 한 아이템만 하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가 고갈된다. 약간 소진되는 느낌이 있어서 새로운 좀 이제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전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.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한도전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한다. 최보란 기자가 생각할 때 어떤 멤버가 빠질 것 같은가요?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원년 멤버들을 되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. 가능하면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무 많은 인원이 뭐 10명 가까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원년 멤버가 들어온다면 추후에 합류한 멤버들이 조금 빠질 수 빠지나요? 제2의 약간 무한도전이 될 만한 프로가 탄생할 수 있을지. 무한도전 이제 종영 이후에도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이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 하고 싶은 굉장히 마음을 되게 여실히 드러내셨고 김태호 PD가 잠시 뭐 휴직기를 가졌지만 그런 오히려 그 시간이 그런 창의력이나 어떤 자신의 소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제2의 무한도전 뭐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